네, 피플인사이드 오늘부터는 순천시장 예비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순천시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시절 인천에 가서 공장 생활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청춘을 바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제 자신의 안락을 위한 삶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소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순천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순천의 미래가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장이 되어서 순천을 새롭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예선이 본선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제는 바꾸자는 순천 시민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하였던 것처럼 저 또한 완전히 새로운 순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서 승리 공천권을 거머쥐셨는데 이 승리하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변화를 바라는 순천 시민의 바람이 거대한 태풍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등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지하였던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날 자신의 일 이상으로 기뻐하며 눈물 흘리던 그분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선 발표한 날 조충원 순천시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다음날 캠프로 찾아가서 위로와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조충원 시장님은 잘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였다는 피로감이 컸다고 봅니다. 제가 순천시장이 된다면 역대 시장님들을 모시고 순천에 더 큰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네, 순천을 또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인가요? 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 시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순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1990년대 미국에서 로널드 메이스가 주창하였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편한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욱 편할 것입니다. 노약자가 편하다면 일반인들은 더 편할 것이고요.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만약에 편한 인도가 있다면 운동화를 신은 남성은 더욱 편하겠죠. 그래서 네. 모두가 편한 순천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순천 신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도 발표하셨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신대지구에 이렇다 할 그 마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머스 마켓, 로컬푸드 매장 또는 재래시장 등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측에서 코스트코 부지에 재래시장을 만든다는 등으로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비싼 땅에다가 누가 지뢰시장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중흥건설, 코레일 등과 협의해서 1단지와 6단지를 지나는 이 철도에 터널화 공사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것이고요. 또한 문화예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수영장 등의 시설도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은 재정 자립도가 20% 수준이어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실 네. 계획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네. 미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경제를 살려내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년 보장, 임금 인상 그리고 복지 강화에 있었습니다. 저 또한 침체에 빠진 순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물론 복지 강화를 통해서 순천의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겠습니다. 네. 또한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청년 일자리들을 확실히 만들어낼 것인데요. 출향 인사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가져올
생각입니다. 네, 전남은 인구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젊은 층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청년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누구나 청년 대책을 이야기하지만 이렇다 할 확실한 청년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저는 순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1년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입니다. 이 지원금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네. 순천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 최대의 창업 보육센터, 이른바 순천형 실리콘 밸리를 만들므로써 누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세무 관계라든지 수출입 문제, 그리고 특허 등의 모든 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의 인재가 순천으로 몰려들도록 그리 할 것입니다. 또한 신혼 부부에게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주택 비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천억 원의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1000세대의 임대주택을 반값에 공급할 것입니다. 네. 또 도농 통합도시인 순천에서 농업이 또 큰 경쟁력인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도농 통합도시인 순천에서는 이 특성에 맞게 농협 등의 관련 단체와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순천시 예산의 15에서 20% 정도로 이 농업 예산을 증액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장 직속으로 민관학 농업 관련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이 상설 협의체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한 도농 인력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게 할 것이고요. 승주에는 발효산업센터를 유치해서 우리 술, 김치류, 장류의 메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네. 순천은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도시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지속해서 네.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환경 관련 공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에코플러스 순천입니다. 지금까지 생태 수도를 표방한 순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도시 순천,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걷고 싶은 도시 순천,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생태도시 순천의 명성과는 달리 해령천이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해령천을 복원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생태탐방 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의 생태환경을 지켜온 것은 순천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된다면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 허석은 경선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열심히,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듣는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내일 제가 공천장을 받으러 국회에 갑니다. 순천이 정치 1번지가 되다 보니까 중앙당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치열했던 경선에서 제가 돌풍을 일으키자 송영길 의원, 이종걸 의원 등이 저에게 다녀갔습니다. 본선에서도 더욱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신다면, 그렇게 힘을 보태주신다면 중앙당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곧 순천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6월 13일 기호 1번 저 허석에게 월표를 주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